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자, 쩔구고요. 앞에 보이시는 노란 케이지는 쩔구 이동할 때 쓰는 케이지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아니, 돌지 말고 들어가. 쩔구 여기 쩔구 훈련한 지 이틀 차인데요. 적응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 번 더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제가 보라돌이를 넣어 놓을 건데요. 아니, 이건 생각만해도 웃기네. 쩔구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다 와. 잠시 놀다 와, 쩔구야. 아니, 나와. 놀다 오라고.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자, 지 집에 누군가 있어요. 쩔구,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젖는 줄 아죠? 아, 무서워하죠? 그 네 집이잖아. 자, 비둘기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안 들어가죠? 쩔구야, 알았어, 알았어. 쩔구, 어디 가냐? 진짜 소심하다. 자, 쩔구가 지금 여기 잘 들어가던 케이지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라돌이 보고 놀래서 안 들어갔는데, 이 보라돌이를 치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료를 줘도 들어가지 않고요. 보통 지금 밥 먹을 때라서 저거 다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습니다. 그만큼 보라돌이 보고 많이 놀랬다는 거고요. 얘가 없어졌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건 분명히 저기는 뭔가 위험한 게 있을 것이다 라를 인지한 거죠. 새대가리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일로와. 내려와봐. 들어가. 자, 극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자, 먹고 네 사료 네 밥 여기 있다. 니 밥, 여기 있다. 니 밥,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안 할게, 안 할게.